안녕하세요. 똥단지 수제화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77회차 영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트는 4종 세트고요. 세트가 6만원이에요. 옛날에 복주머니 기억들 하시죠? 그 모양으로 만들어 봤고요. 색깔은 색동저고리 색깔로 해서 알록달록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물구멍도 크게 잘 뚫려 있고요. 리본도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9.5cm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직경 같은 경우에는 7cm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세트는 4종 세트고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세트로 가는 구성입니다. 1번 세트는 6만원입니다. 2번 세트 5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2종 세트예요. 빨간색 유약으로 이렇게 광택 나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그리고 앞에 장미코사지가 예쁘게 달려있는 화분입니다. 물구멍 역시 크게 잘 뚫려 있어서 배수가 잘 되고요. 통풍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높이 11cm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직경은 이렇게 보시면 이쪽 긴 쪽으로는 10cm 봐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9cm, 약 1cm 정도 차이가 나게끔 만든 화분입니다. 2번 세트는 5만원입니다. 3번 세트 5만원이고요. 앞에 보여드린 거랑 동일한데, 디자인은 동일한데, 이제 컬러가 조금 달라요. 얘는 노란색 유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란빛이 나면서 은은하죠. 그런 느낌이 있는 화분이고요. 산뜻하니 굉장히 예쁜 화분입니다. 높이는 10.5에서 11cm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아이도 직경은 10cm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9.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생긴 2종 세트입니다. 세트가 5만원이고요. 4번 세트도 세트 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하얀색 유약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이 있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두면 정말 깔끔한 화분입니다. 높이는 11cm 정도 나오고요. 직경은 보시면 9.5cm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9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화분이 2종 세트고요. 세트가 5만원입니다. 5번 세트 2종 세트고요. 세트 4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사각화분이에요. 그리고 입구가 조금 더 넓게 제작이 되어서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유약은 노란색 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 있고요. 물구멍 역시 크게 뚫려 있고요. 다리도 높게 달려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높이는 9cm고요. 직경은 9cm. 그리고 이쪽으로도 봐도 9cm. 정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귀여운 얼굴 화분이고요. 그리고 6번 세트도 5번 세트랑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유약 컬러가 달라서 느낌이 확 달라 보이는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빨간색 유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열적인 느낌이 있는 화분입니다. 물구멍 역시 잘 뚫려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높이 9cm 나오고요. 직경도 9cm 나옵니다. 이쪽으로 봐도 9cm 나와요. 6번 세트는 2종 세트고요. 세트가 4만원입니다. 7번 세트는 5종 세트예요. 그리고 세트가 68,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이제 형태는 복주머니 형태로 만든 화분이고 앞에 장미코사지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우아하게 포인트를 준 화분이에요. 그리고 안쪽도 유약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었을 때 마사토로 얹었을 때 밋밋하지 않고 포인트가 될수 있게 만든 화분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핑크 컬러, 하늘색, 주황색, 연핑크, 노랑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 꽃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이는 7.5cm 나옵니다. 그리고 직경은 7cm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번 세트는 5종 세트고요. 세트 68,000원입니다.
8번 세트도 5종 세트고요. 세트가 68,000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앞에 장미꽃 사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를 따로따로 매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위아래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산뜻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는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높이 7.5 동일하고요. 그리고 직경도 보시면 7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세트는 5종 세트고요. 세트 68,000원입니다. 9번 세트 68,000원이고요. 요거 또 동일하게 디자인 동일하지만 앞에 장미꽃 사지 달라서 번호가 달라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물구멍 역시 크게 잘 뚫려 있고요. 사이즈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높이 7.5, 직경 7cm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9번 세트는 68,000원입니다. 10번 세트 50,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이제 저번에 나왔던 영상에 나왔던 화분인데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도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봐요. 여기 앞에 장미꽃 사지도 되어 있고요. 물구멍도 크게 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코까지 흙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흙양은 넉넉한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2종 세트고요. 요거 높이는 11cm 나오고요. 직경이 이렇게 보시면 9.5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세트는 이렇게 2종 세트고요. 세트가 50,000원입니다. 다 뚱딴지가 만드는 수제 화분들입니다. 11번 세트는 4종 세트고요. 세트 68,000원이에요. 사각 화분이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입체적인 얼굴 형태를 갖고 있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이고요. 물구멍도 깨끗하게 잘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유약 처리도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얼굴도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높이는 8.5에서 9cm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경이 7cm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7cm가 조금 안 나오네요. 거의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세트도 68,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입체적인 얼굴이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원형 화분으로 만들었고요. 위에는 이제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예쁘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더 예쁘고요. 높이는 9cm 나오고요. 직경 같은 경우는 9cm 나오네요. 12번은 4종 세트고요. 세트 68,000원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얼굴 화분이에요. 그리고 13번은 개당 30,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장미꽃 사지가 있고 아래 리본이 되어 있는 포인트 화분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점점 이제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의 화분이고요. 컬러는 왼쪽에서부터 노랑, 진핑크, 이제 혼합, 그리고 연핑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 같은 경우는 12.5cm에서 13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경은 이렇게 보시면 12cm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은 개당 30,000원입니다. 14번은 개당 25,000원이고요. 요거 강아지 화분 너무 인기가 좋아요. 롱분이고요. 사각 롱분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 컬러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는 18.5cm 나오고요. 직경이 8.5cm, 이쪽으로는 8.5cm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의 롱분입니다. 14번은 개당 25,000원이고요. 15번은 3종 세트예요. 세트가 51,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앞에 장미꽃 사지가 포인트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포인트로 주기 딱 좋죠. 빨간색 유약이기 때문에 산뜻한 느낌도 있고 정열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 다육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높이는 이제 10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경이 9cm에서 9.5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은 3종 세트고요. 세트가 51,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붉은색이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16번도 3종 세트고요. 세트가 51,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방금 보여드린 15번이랑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유약 컬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조금 더 산뜻하고 화사한 느낌이 있는 화분이에요. 앞에 장미 코사지도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물구멍도 크게 잘 뚫려 있는 화분입니다. 높이는 10cm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경은 10cm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은 3종 세트고요. 세트 51,000원입니다. 17번은 2종 세트예요. 2종 세트고요. 세트가 34,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빨간색 유약을 사용했고요. 입체적인 얼굴로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그리고 물구멍 역시 크게 잘 뚫려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높이 8.5cm 나오고요. 직경이 10cm가 조금 안 나와요. 9.5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은 개당 23,000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토끼 화분을 만들어 봤어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독특한 게 요렇게 유약 처리가 독특하게 잘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너무 멋스럽죠? 그리고 물구멍 크게 잘 뚫려 있고요. 요 화분의 형태는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10cm 나오고요. 직경이 8.5cm 나옵니다. 그리고 밑바닥 직경도 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10.5cm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은 개당 23,000원입니다. 19번은 2종 세트고요. 세트 50,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앞에 장미 코사지가 포인트고요. 이렇게 물구멍도 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높이 12cm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직경이 9cm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8cm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은 2종 세트고요. 50,000원입니다. 20번은 개당 35,000원이에요. 이 화분 사이즈 넉넉하니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이렇게 디테일도 하나하나 다 좋은 화분이에요. 물구멍 역시 잘 뚫려 있고요. 이렇게 앞에 손잡이도 있고 여기에는 딸기 화분이에요. 딸기 마차 화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화분은 높이가 10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경이 손잡이까지 재개되면요 15.5cm 정도 나오고 안에 진짜 화분 흙 들어가는 쪽은 14cm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10.5cm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분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010-8030-5122로 문의주시면 되세요. 뚱딴지 수제 화분은 50,000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